여기는 안 와보셨어요? 저는 사실 다 와봤지만 이렇게 또 리액션 그리고 중요한 게 과학이라는 거는 봐도 봐도 또 재밌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보통 그 머리가 큰 사람이 지능이 높냐? 네.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커요. 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나는 그 심정을 알거든. 귀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때쯤에 나왔죠.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가서 오후부터 이제 대기가 형성이 되면서 네, 훌륭한 친구들 많이 나오죠. 와, 계속 탄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생물들이 네. 나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 짧은 실제로 시간이 아니지. 그렇지. 엄청난 엄청 긴 시간 엄청난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24시간으로 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5시가 10억 년이니까 이미 요때가 10억 년이고 저기가 이미 30억 년이네. 야, 여기까지 30억 년 걸렸어. 와. 미쳤다. 와. 대단합니다, 역시. 아니, 그러면은 뭐야, 이게 해양 생물이고 이거는 다 어디 살아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아마 이때는 네. 대부분 바다에 있었을 거예요. 네. 어류들 나오고 어류들 중에서 약간 그 생존 경쟁에 밀린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서 막 잘 살면 되는데 네. 가게를 열 때나 뭘 판매할 때도 아, 안 돼. 블루오션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 아예 고깃집을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만 할까? 이렇게 약간 비는 시간을 그걸 이용해서 얘는 시간적인 이득을 못 취한 분들은 이제 공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 그래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육상 진출. 네. 아, 원래 바다가 먼저고. 그렇죠. 바다에서 육상 진출을 하는구나. 한번 슬쩍 가봤는데 아, 힘들긴 한데 네. 사람이 없어 일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재미있는 데도 있고 놀이공원 되게 많은 데 있는데 네. 놀이기구 타면 너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조그만 데 가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놀이기구는 별론데 사람이 없으니까 독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육상으로 딱 진출해서 가보니까 느낌 좋고 느낌 좋고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적응을 한 거죠. 네. 네, 적응을 해가지고 곤충이 그다음 생기고 네네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야, 이제 거의 지금 공룡 나왔다. 네, 방룡은 이제 10시 49분에 등장해서 네. 이제 공룡이 쫙 이렇게 정말 다양해지죠. 네, 포유류가 또 생기고 그렇죠. 그 포유류 다음에 조류구나. 아... 뭔가 포유류가 나중일 줄 알았는데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도 그 외부에서 천체가 지구를 때림으로써 네. 좀 문제가 생겼다. 네, 소행성 네. 충돌?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네. 뭐 많이 힘들었어요. 환경 자체 혹독해졌어요. 사실 저때 충격으로 그냥 멸종 이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좀 힘들어졌고 환경이 혹독해지니까 일단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조그만 애들은 조금만 먹고 살아. 어. 근데 이런 큰 애들은 다 먹을 게 없어요. 환경이 혹독해지니까 이제 뭐 경제 어려워지면 막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던 분들이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원래 적게 소비하던 분들은 괜찮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힘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네, 우리 조그만 우리들한테 기회가 왔죠. 네.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러다가 인류가 등장하고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게 네. 이거 보세요. 밤 11시 59분 57초야. 네. 지금 현재를 끝으로 봤을 때 3초 전에 등장하는 거죠. 3초 전에. 진짜 얼마 네. 안 됐네. 그쵸, 우리는 그쵸. 까불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지금 사실 전세예요. 네. 지구의 주인은 아직도 공룡이야. 우리가 그러네요. 그렇죠. 어느 집 갔는데 내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한번 썼어. 그 집이 제 집이니까? 그쵸,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그 집에서 벌써 한 20년 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갔어. 잠깐 화장실 썼다고 해도 그 사람 집이야. 물론 이제 너무 먼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화장실 쓰고 지금 눌러 앉은 건데. 그렇죠. 네. 야,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3초밖에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와, 이거 진짜 명작이네요. 네, 진짜 여기까지 와야지 네. 그 뜻을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걸어오면서 그리고 이 진화라는 게 뭐 점점 나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진화라는 것 자체가 생존해서 생존한 것들이에요. 이 환경에 적응해 생존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점점 커지고 뭐 목이 길어지고 이래서 점점 뭐 자식이 또 목이 더 길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연히 돌연변이 중에 목이 조금 긴 친구들이 살아남아요. 그럼 얘네들이 높은 걸 따먹을 수 있으니까 목이 짧은 애들이 그만큼 먹이를 못 먹고 도태됩니다. 그러면 목이 긴 애끼리 또 교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연변이로 목이 더 긴 애가 나오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애들만 남은 거, 이 상태를 우리가 진화라고 해요. 실제로 점점 점점 뭐가 뭐 이렇게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누가 더 우수하다, 어느 게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도 없죠. 그저 살아남은 겁니다. 와. 아, 근데 프로시네요. 네? 되게 안정적으로. 아니, 저는 아까 계속... 막 내 팔꿈치 비추고 막 이랬는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신데? 네. 이렇게 팔을 붙이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지지가 되잖아요. 과학자님? 몰랐어요. 아, 몰랐네요. 이거는 진짜 공룡뼈 아닌 거죠? 맨날 박물관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지만. 그쵸. 진짜는 아닌 느낌이 들죠? 님 진짜는 이렇게 해놓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초의 물고기다. 멋있네요.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네요. 카리스마가 그쵸. 많이 있는데. 네. 뱀같이 생겼는데요.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처음에 출현한 척추동물이다 보니까 네. 약간 원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잠깐만. 좀 있는 거야. 아, 물고기는 척추동물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하긴 살 발라먹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시라고 굉장히 이 비하를 하지만 네. 이 친구들은 뼈예요. 그러네. 치킨은 뼈라고 하고 물고기는 가시라고 한다. 물고기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죠. 오, 미안해요. 물고기 뼈. 물고기 뼈. 둔클레오스테우스. 둔클레오스테우스. 예, 멋집니다. 무슨 신의 이름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크고 멋지네. 강한 턱을 가졌대. 네, 그러니까요. 아유, 얘가 아무래도 이 친구네. 뭐야, 상어를 먹을 정도로 컸다 이거예요? 새끼 상어겠죠? 새끼 상어가 새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요. 몸 길이가 최대 8.79m. 8m. 상어 먹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새끼 상어 아닐까? 작은 상어인가 보다. 얘는 좀 큰 녀석. 조심하세요. 익룡이에요. 오. 익룡이 조금 도망쳐. 어제 야근했나 본데? 야, 이런 것들이 살았다니. 그쵸. 이게 원래 집주인들인 건 거죠? 그러니까. 아, 그쵸. 이 친구 이제 양서류인데 적응을 잘한 거다. 이제 올라와서. 요 친구가 네. 좀 스타트를 끊었네요. 유스테노프테론. 네, 요 친구가 스타트를 끊었고 쭉 가다가 도롱뇽 개구리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아래 이렇게 현재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네. 쟤네가 진짜 대단하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거치지 않고. 진짜 잘 버틴 친구들이네요. 역시 야. 버티는 존버. 것이 답이다. 존버의 아이콘. 존버의 아이콘이다. 와, 공룡들이 막 있어. 프로토케라톱스. 약간 이런 지금 옛날 물고기들이랑 공룡들 이름 보니까 네. 그 해리포터 주문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러네요. 이름들이 멋있어. 아주 멋있었어. 아까 그 무서운 물고기는 아주 이름이 이름도 그렇고. 여기는 안 와보셨어요? 저는 사실 다 와봤지만 이렇게 또 리액션 그리고 중요한 게 과학이라는 거는 봐도 봐도 또 재밌는 게 과학이에요. 네, 마치 열 번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감동. 뭐야, 인간이다. 그쵸. 이제 인간 났어. 네, 영장류 등장. 영장류의 등장. 두개골의 진화. 그쵸. 와, 이게 뭐 어디서부터 진화되는 거죠? 뭐 이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머리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어쨌거나 사족보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그치.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걷기가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이족보행을 하면은 네. 이게 좀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좀 커져도 얼굴 아니죠. 머리가 좀 커져도 괜찮다.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고 공간이 생기니까 뇌도 좀 커지고 뇌도 물론 커진다고 무조건 지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죠. 네. 에너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머리가 큰 사람은 더 진화된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또
뭐 무조건 그렇진 않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근데 보통 그 머리가 큰 사람이 지능이 높냐? 네.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커요. 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나는 그 심정을 알거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지능이 높다고 해요. 그냥 그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달래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갖고 정말. 내가 크니까. 아니, 근데 뭐 집이 크다고 해서 다들 정리를 잘하지는 못하듯이 약간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생각하면 예전에 핸드폰보다 훨씬 거대한 컴퓨터가 있었으나 성능은 지금의 핸드폰이 훨씬 좋죠. 네, 중요한 그러네. 거는 전력을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효율. 네, 그리고 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게 지금도 동물들은 구워서 못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아끼게 됐죠. 먹는 데 쓰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뇌로 에너지를 많이 보낼 수 있게 돼가지고 사실 음식물 소화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요. 막 원숭이 이런 애들 아직도 막 과일도 몇 시간을 씹어요. 아 그래요? 우리 과일 뭐 5분 뚝딱이잖아. 그쵸. 남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화식을 한 상태는 소화가 잘 되니까 먹으면 금방 소화돼. 바로 에너지가 돼요. 동물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씹고 막 10시간 이상 씹고 고기 같은 거 막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빠르게 생성을 못하고 그냥 뇌로 들어가는 파워가 좀 부족하니까. 네. 야, 그렇죠. 우리는 아주 하이브리드 한 거네요.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았죠. 네. 신기하다. 인간이 이렇게 크죠? 아니 진짜 네, 엄청 네. 크네요. 여기가 정말 커요. 규모가. 우리 인간은 한낱 정말 3초에 불과한 그런 3초도 진짜 길게 잡아요. 우리 솔직히 뭐 진짜 뭐 제대로 문명한 게 만 년도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제대로 문명이라 할 만한 게 이집트부터 시작하면 뭐 한 3천 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 너무 하찮다. 너무 하찮죠. 네. 그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역시 겸손이 미덕이고. 그러니까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 진짜. 먼지다. 하지만 오늘 우주 먼지끼리 만나서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한 참 행복한 네. 인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주 먼지다. 우리는 우주 먼지다. 네. 그 겸손함이 담긴 곡이 유나님의 이번 앨범 아니겠습니까? 저 오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저 진짜 솔직히 네. 제가 거의 무한 스트리밍 중이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거의 80%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건의 지평선을 많이 듣게 돼. 사건의 지평선을 80% 듣고 네. 사건의 지평선 듣다 보면은 막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별의 조각도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살별이 또 초반부가 기가 막혀요. 네. 막 짜다다다다 이게 진짜 너무 멋있어서 그것도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의 여행도 너무 신나고 블랙홀 한번 들어주고 나면 이제 약간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 네. 그럼 뭔가 응원이 필요해. 그때 오르트그룸을 들으면 오르트그룸 약간 치어리딩 곡이에요. 들으면은 막 엄청나게 막 나를 응원해. 그러니 사건의 지평선을 들으세요 일단. 아 진짜 진짜 명곡이에요. 완전 진짜로. 이번에는 궤도님이 너무 프로모션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진짜 이거는 제 주변에도 그 저희 안될거 편집자님도 이번에 보고서 노래 듣고 완전 팬 돼갖고 지금 맨날 듣고 계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 될까? 저 사랑해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아니 근데 궤도님 얘기를 듣고 네. 또 막 그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네. 이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도 정말 엄청 운명적인 거잖아요. 엄청 운명적이죠. 이렇게 아 따사롭고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볕이 있는 이 날씨에 이 계절이 너무 감사한 거죠. 기가 막히게 정확한 딱 그 위치. 어떻게 네. 이렇게 이런 일이? 거기 이제 골드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네. 딱 가장 살기 좋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딱 거기죠. 여기요? 네, 조금만 뒤로 가도 춥고 조금만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 네. 그러니까요. 수금지죠. 금성도 또 엄청 뜨겁고. 원래 금성이 거리가 조금 가까우니까 네. 그 과학자들 사람들이 네. 캘리포니아 날씨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막 불타는 도시. 근데 이제 대기로 인한 그 온실 효과를 예상을 못한 거지. 막상 가보니까 지옥이죠, 지옥. 460도 막 이러니까. 와. 아, 불지옥, 불지옥. 진짜. 불지옥. 네. 대기만 좀 괜찮았으면 진짜 따뜻한 날씨였을 텐데.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막 그러니까 거기로 여행 가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죠. 천체 투영관 먼저 볼까요? 천체 투영관이죠. 기가 막히죠, 여기.